잡지. 다 내 거야. 어. 아, 잠깐만. 안 묻다. 애기 묵었는데 어떡하지? 쓰리본트 겨우 이거 사온 거예요? 응. 100리터예요? 50. 50? 버릴 거 천지 같은데. 다 쓰레기 잡지. 응. 다 내 거야. 9시 45분이야. 벌써? 아, 그렇네. 그치. 아. 이거 하나 얻고 하자. 갑자기 천천히 먹네. 하나, 둘, 셋, 한번 외울게. 다 같이. 하나, 둘. 외쳐줘야지. 하나, 둘, 셋. 짜자잔! 잠깐만, 일단 세 개부터 바꿔볼게. 3월 16일 이거 제조 기간이겠지? 버리면서 얘기할까? 일단 첫 번째부터 합시다. 이거는 얼마 안 된 거야. 얘는 다 반찬이에요. 얘는 별로 없고요. 안에부터 먹어볼까요, 그럼? 안에부터요? 아, 이거 먹을까? 엊그제 산 건데. 이따 먹자. 얘는 좀 오래됐는데 아직 살아있네. 봐도 돼? 아! 잠깐만, 안 찍혀. 말랑말랑해졌어. 피클 됐다. 오이야. 그리고 이거 어떡해? 다이어트 한다고 깝치면서 30만원인가 40만원 내고. 이거 제조일자 같은데? 제조일자가 3월이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? 18년 3월인데? 유통기한 어딨어? 알아야 할까요? 제품 상단 별도 표기된 일까지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치킨무. 이거는 양호해. 6월 4일까지야. 안 먹을 거잖아. 얘는 얼마 전에 산 건데? 뭔데요? 소고기. 먹을 거야? 치맛살이요. 아, 냄새. 이거 어. 어. 어디 가? 빨리 와. 빨리 와. 지금 괜찮지, 이거? 뭐가? 내가 감추었어. 이거 마카롱. 팬이 준 거 아니죠? 아니, 내가 산 거야. 그리고 이거 새삥인데. 6월 17일까지예요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? 5월이에요. 이게 뭘까요? 아직 마음의 준비 안. 내가 키우는 곰팡이들. 애기들 잘 자라고 있어.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니. 안 먹을 건 버리든가. 랩까지 써서 보관을 해? 냉장고 완전 열심히 쓰는 사람이잖아. 어, 배달을 이렇게 해줘요, 요즘. 이거는 한 달 전? 한 달쯤인데 얘는 좀 넣기 무서우니까 터질 것 같아. 어, 요거트. 5월 4일까지. 이건 얼마 안 됐잖아. 유통기한 7월 13일까지. 내일 먹어 치워야겠네. 한 판 더 있잖아. 이거는 4월 25일까지. 어쩐지 내가 이거기로 결함 해먹었는데 눌러붙고. 데뷔 먹었는데 어떡하지? 그리고 얘는 얼마 안 됐어. 6월 5일까지. 시간 진짜 빠르다. 벌써 근데 7월 5일이야? 다시 조명을. 이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저거 언니 버튼. 이거? 어. 와. 당근. 버려. 와, 당근에서 싹 자라고 있어. 아니. 수박. 이거 봐. 사채 드실 분. 선착순 5명. 당근. 뭐야? 이상해졌어, 당근이. 불쌍해요. 이거 막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이번 할머니 제사 때 가지고 온 음식들인데 버릴게요. 괜히 달라고 했어. 나 줘! 나 달라고! 하면서 갖고 오고 싶은데. 이건 양파. 먹어도 될 것 같은데? 얘는 돼요. 2019년 1월 23일까지. 많이 먹었지? 버터는 써도 되지 않아? 쓰던가. 아니요. 1월 1일까지. 뭔 냄새야? 누구야 이거? 나 KGV 안 먹는데.
평범이야 이거. 2021년까지야 이거는. 오. 청도 많이 먹었네요. 청은 둘수록 맛있지 않을까요? 2019년 1월 22일까지긴 해. 두고 먹을까? 이것도 겨울에 샀는데. 보관 및 유통기간 냉장 7일 보관. 겨울에 샀는데 지금 한여름이죠? 한번 볼까요? 근데 냉장고에 있어서 곰팡이는 안 쓸었을 거 아니야. 바로 모자이크 해야 된다. 아니야? 곰팡이 아니야 이거? 근데 냉장고에 있어서 곰팡이는 안 쓸었을 거 아니야. 왜 자꾸 내지? 아, 2020년 새 거 확실해? 응. 괜찮은 걸까? 2019년까지야. 11월 14일 이쯤에서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샀어? 먹고 싶어서 샀지. 아, 얘는 먹었네. 같이 샀네. 빵 깨끗해. 진짜 깊이울걸. 언니 근데 이 상태로 봐서는 반찬도 멀쩡한 게 없을 것 같은데. 아니야. 영상 보고 울면 어떡해. 반찬 해주신 분들이. 어, 이거 2019년 1월 26일까지네. 고추장. 2020년 2월 8일까지인데? 얘는 언제인데 여기 뒤에 있냐. 멸치볶음. 아빠 미안. 청. 어디 청? 파. 이거는 나 싸웠을 때 먹었던 호박즙. 여기 다 버릴게요. 깨끗한데 옆엔? 깨끗하지? 방 뭐한 거야? 와, 이거 언제 끌까? 2019년 2월까지. 안을 열어볼까요? 아. 해봐요. 이건 언제까지? 이거 일본에서 사온 것 같은데. 이건 19년 10월까지인데 버립시다. 얘도 버립시다. 안 묻다. 얘는 도대체 왜 산 거야? 돼지갈비 양념을 왜 산 거지? 개값 쳤네. 2019년 8월달까지 심지어. 개값. 뭐야, 왜 샀지? 새우젓도 버려. 끝났어, 냉장고 정리. 확실해? 응. 피클은. 먹는 거를 못 봤어, 내가. 19년 12월까지야. 계란 다 버려야 되고. 이거는 뭐야? 풀그레인 머스타드 아니야? 맞아. 먹어? 새 거네! 2019년 6월 7일까지. 진짜 끝났어. 진짜, 진짜 끝. 진짜야. 이거 제조일자 아니야? 유통기한 하단 표기일까지. 하단 표기일 여기잖아. 나 이거 먹었어. 나 저거 먹었어 얼마 전까지. 나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? 살았네. 얘 살았어. 얘 가져가. 근데 안 먹었어. 아, 얘 가져가. 아, 이거. 이거 뭐? 이거 뭐야? 냉동고를 냅니다. 냉동고는 깨끗해. 아빠가 얼마 전에 유통기한 가까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.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가까울 수가 있어요? 제주하고 2년 아님? 아직 살았어 얘는. 아, 내 속이 시끄러워. 왜? 얼마 전에 먹은 군만두도 사실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겠지? 아니야. 아슬아슬하게 유통기한이 지났네. 만두의 자존심을 지키다! 맛있겠다. 먹어도 되지 않아, 근데? 아, 나 이상한 거 본 것 같아. 왜? 빵빵. 이게 뭐야? 뭐야, 이게? 베라에서 시킨 건데? 아, 2019년 1월 제주니까 아직 남았어. 근데 그 빵빵하냐고. 초코파인데? 멀쩡해. 짜잔. 왜 샀어? 먹으려고. 우와. 뭐야? 작년에 산 거. 이건 유통기한도 없어. 작년에 사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라. 끝! 와. 애템. 아, 이제 버려볼까? 아빠 부르자. 아빠!
벌레가 있는데 이쁘게 해야지. 왜? 뭔 벌레더라? 곰팡이. 어? 곰팡이. 곰팡이 나도. 이거 다 버려야 돼, 아빠. 분리수거 도와줘. 깔게. 찾았다고! 아빠! 방금 방대로 버렸는데. 진짜 잘못했구나. 찾았어! 아빠! 뭐하러 지금 나왔냐? 어? 네 지금부터 믹서기 되지? 응. 치워가지고 치우고 진작에 아! 진작에 까가지고 보내야지. 이거 좋아. 아! 나 지금 뭐 이거 큰 가방 있지? 그거 다 넣어. 예. 오오. 이거 해가지고 저기 거 집어넣어. 어, 어. 자, 이런 것도 더 챙기고. 이런 말이야.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야 같이 갖다놔 그래야. 나는 진짜 네 중요한 가방 같은 거. 엄마, 블루베리 스무디. 야 소인이, 그 방아형 중요한 거 있으면 깨. 진짜 9시에 깨운다. 9시에 깨운다 했다. 응. 일어날 거지? 어. 안 일어나. 왜 이래? 나 일어날 수 있어. 아, 안 일어날 겁니다. 이거 보지. 이거 봐. 꿈꿨는데 이삿짐 샀어. 씨, 근데 일어나서 이삿짐으로 떴어? 아, 꿈 내내 이삿짐 썼는데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안 오는 거 다행이다. 화장실에 진짜 충격. 완전 쎄다. 분명 버리고 오지 않았나요? 네? 버리고 오지 않았나요? 버리고. 우리 상품은 고생했어. 상품은 고생했어. 이거 다 쓰는 건 아니죠? 그냥 샘플이죠? 아니요, 다 써요. 쓰는 거예요? 네. 네, 여보세요. 아, 네, 있어요. 드릴까요? 이거는 여기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응, 화장실 위에. 네. 와, 깨끗해졌어. 테이프형. 이래서 포장해서 어, 하는 거야. 아니, 쓰다만 거 있어, 조금. 아이고, 팔찌만, 팔찌만. 여기서 하세요, 여러분. 쓰다만 거? 잡아봐. 여기 이제 오이시. 오이시 입기 의스프레소. 발음, 발음. 오이시. 감사합니다. 와, 사람 사는 집 같아. 일단 부엌 이렇게 됐고요. 일로 와보세요. 이쪽 안쪽으로 그럼 비밀의 하우스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가만. 비밀의 하우스가 있는데 냉장고가 옵션이 못 빼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여기 한 개 더 뒀어요. 냉장고가 여기서 이렇게 두 개예요. 여기는 반찬 비밀 창고 어때요? 이거 뭐. 그리고 여기 옷방이에요. 여기 옷방. 와, 진짜 예쁘다. 그리고 거실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꾸며놓고 제가 인스타에 따로 올릴게요.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고양이들의 짐을 이렇게. 화장실을 또 어디다 두냐? 여긴 안방. 안방도 좀 비로해요. 침대가 아직 안 와서.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도 화장실이 더 있어요. 거실에 화장실이 냄새나. 화장실이 아니야. 여기는 제 화장품 방. 화장품 방이 제일 커요. 화장품 방이 더 크네? 손님이 오면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여기서 이불 깔고 주무시면 돼요. 끝! 화장품 방이자 촬영 방, 그지? 노답이에요? 네. 언제 다 치우지? 이제 에이블린님을 소환해야죠. 골뱅이 에이블린! 딱! 그럼 에이블린 딱 느낀다. 아! 안 할 거지? 어. 네. 와, 예쁘다. 예쁘지? 와~ 여러분, 저는 이사를 마치고 이제 누웠어요. 이제 슬슬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서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. 그러면 안녕, 다들 잘 자요. 이거 셀프 주문. 구독, 감자, 좋아요, 고구마, 알람 설정, 양파. 안녕.